안녕하십니까. 벌써 마지막 4차 어린이 그린러십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장 교육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촌 초등학교 5학년 김범준입니다. 안산 갈대습지에서 많은 똥을 보았는데 그 똥에 많은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 살똥은 귀 한가운데 싸고 육식동물이어서 냄새가 지독합니다. 똥을 통해서 그 동물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오염된 생태계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근에는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만약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우리가 살기 정말 불편하고 거의 모든 동식물이 멸종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면 멸종위기 동물로부터 자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지킨다면 다음 세대에도 자연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난 업사이클링 작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유팩 딱지입니다. 어느 날 논술학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우유팩을 모아두신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께 여쭈어보니 딱지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딱지를 만들었는데 정말 튼튼하고 좋았습니다. 집으로 와서도 몇 번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정말 재미있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업사이클링 제품입니다.